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무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입니다. 나의 현 주소 찾기 여섯 번째, 순종이 실제가 되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목을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다음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마음에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과실을 쉽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자녀들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 본 적이 있는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주는 것은 기억나지만 거저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도 거저 받았으니까 모두 거저 주고 있습니까?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어떤 것을 주느냐가 문제죠. 어떤 것은 여러분이 손을 움켜쥐고 주지 못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말은 할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만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자주 전하고 있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 생활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내려가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왜 가능하지도 않은 이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요?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으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성경에는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순종으로 생명의 보좌의 삶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숨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어떤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아비에게서 불순종을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불순종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의 뿌리는 불순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어려운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성결을 위한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생각까지도 그것을 성결케 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힘든 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모 목사님과 연애할 때에도 그 친구들이 과연 이 사람이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가 라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저에게 순종을 훈련시켰는데 어느 때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그런 그 인생을 꿈꾸기도 했는데 결국 순종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곤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못하도록 하는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사는 중심적인 것, 삶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을 거스리고 내 육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결국 순종의 주체가 되는 내가 문제가 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육신하고 하나님의 법. 제가 처음에 전도서 3호가 됐을 때 새벽 기도를 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소원과 내 육신의 이 갈등이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다루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자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들 물두멍에서는 외적 처리를 하죠. 율법적으로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성별하라. 그랬을 때 그 밖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아, 겉사람, 이 모든 것을 내적 처리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그 인물이 되는, 순종한 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뭐 금등대, 분향단, 뭐 떡상, 그 다음에 그 조항목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겉사람을 내적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저의 신학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막들은 결국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바로 그 성막의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런 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종도 이렇게 외적 처리, 내적 처리 그러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도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없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를 거쳐서 내가 내 자신을 처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생명의 보좌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보좌에 아주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될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든지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고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게 하지만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그 순종이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성물이 그 자아처리, 겉사람의 처리, 우리 교만과 자기중심의 삶을 처리하는 그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등대도 한 달란트의 금으로 만드는데, 어떤 틀에 넣어서 이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의 금을 쪼아서 이렇게 금등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칩니다. 그런데 등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대는 한 덩어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계속적으로 치고 때릴 때 정금의 아픔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잖아요. 주님의 그 금등대의 모습을 잘 나타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쪼고 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염없이 이런 그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제 금등대가 완성됐다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치고 쪼고 뭐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의 아주 그 세미한 모습, 그래서 뭐그 등잔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거기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 때까지 금등대는 계속 하나님의 그 훈련과 그 다처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의 다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하나를 미리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처럼 먼저 껍질이 벗겨져야 되죠. 그리고 맷돌에 갈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갈아지고 부셔져서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밀알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루는 그 하나의 밀이 가루가 되었을 때는 빵이 될수 없습니다. 함께 빵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지만 우리가 빵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기름으로 반죽하고요.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듭니다. 보통 반죽할 때그 성물에 쓰이는 것들은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에 구워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 겉껍질, 그러니까 겉사람의 자아가 벗겨져서 맷돌에 갈라져서 자기의 모습, 자기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죠. 그러나 혼자서만이 살수 없고 함께 빵이 되어 반죽, 기름으로 반죽되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누룩이 해악을 갖고도 금방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과 불이라는 것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또불 받아서 그제서야 다른 이들에게 먹여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게 떡상의 자아처리입니다. 조각목이라고 성소 안에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띤 나무로 조각목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택함을 받으면 달림을 받고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쭉 뻗은 나무로 조각목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 광야에 그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세고 그리고 바람에 강한 그 어떤 그 내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별로 그 나무를 잘라도 조각 몇 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카시아 나무에서 택함을 받고 짤리를 받고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쭉쭉 벗깁니다. 그리고 나무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손까지 잘 말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패지를 반듯하게 다듬어줘야 하는데 큰 나무를 그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진처럼 몇 개의 조각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조각목이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져 있고 이래서 반듯한 이런 그 조각목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금으로 입히죠. 정금으로 입히고 성소에서 비로소 성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자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세속적인 뿌리에서 땅에서 뽑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다 벗겨야 되고 속에 있는 물까지 이물질까지 잘 말려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반듯하게 다듬어줘야 하고 거기에 신성으로 정금을 입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 처리의 마지막 단계가 분향단입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여기는 향이 매일 24시간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소합향 이것은 향기로운 나무의 진으로 대개 소나무의 향이라고 보죠. 나감향은 향이 나는 조개입니다. 그 껍데기를 빻아서 만든 것 거기서 나오는 향이고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인데요. 이것이 해충을 방지하고요. 유향도 유향나무의 상처를 내서 채취한 진액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이렇게 풍자향이나 유향이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피들이 있으면 얼마나 해충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근처에서는 어떤 파리도 뭐 이런 벌러지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 때문입니다. 그 해충을 방지하는 향기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고 피가 있고 뭐 피가 썩고 하는 그곳에서도 어느 해충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네 개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향을 섞어서 만들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올라가는 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자기가 처리된 향기들입니다. 자기가 처리된 내적으로 외적으로 처리된 향기. 그래서 자기가 처리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자기 욕심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마지막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자아 처리할 때 모든 자아 처리가 돼서 중보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를 하는 단계를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그 성물은 자기가 처리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물이 될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그 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입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길도 정금이잖아요. 순금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신성을 의미하는 이 금을 입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자기가 없어진 그런 성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립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감정이라든지, 이러면 상급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탁구에 대고 몸에 뭐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동기가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이 어원에는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 나의 아들아,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죠. 듣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귀로 지나쳐 가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잘 들었다고 해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자아가 강하게 자신을 지배할 때에는 순종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삶의 주파수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그리고 뭐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을 위하여 갈등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이 갈등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엇이든지 오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렇게 순종을 위해서 갈등이 없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 처리를 했다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었다든지 내 자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자아는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을 갖고 있는 한내 자아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삶의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아는 항상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갈등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뭐100%뭐 순종하고 갈등을 느끼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갈등할 시간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갈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안 돼서 괴로워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어느 정도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삶의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리를 받은 사람들, 특히 모든 권리와 소유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소유권 포기가 가장 강력한 자기 포기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게 나의 주권과 소유권을 주님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몸, 시간, 재물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결의 외적 처리로 보았는데요.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구속사적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 순종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맡기는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처음에 예전 그 땅에서 불러낼 적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바치죠.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 이삭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순종에게는 99%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간 이스라엘도 온전하게 주님의 방법에 그대로 따라서 맡기며 순종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떨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죠. 순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할때이 순종은 그 외적 처리하는 그 성소의 단계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처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커튼이 있잖아요. 그 커튼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 중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풍성하고 부여하고 생명과 자유, 삶, 주님이 원하셨던 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그 삶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개념이 여러 가지죠. 우리는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을 말하지만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복의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복, 그것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의 복은 곧 예배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경배하며 사는 삶,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순종이라는 복을 누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 자체가 곧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많은 복들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순종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순종하게 될때 성경에 약속된 저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복도 있죠. 이도 건강해야 되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이요.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순종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에 순종을 또 하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제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들의 시간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몸,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순종하고, 몸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순종하고,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걸어가고 멈추고 하는 그 시간을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성별한다. 시간을 구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 시간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말고 모두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까지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뜻이 나타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보다 먼저 걸어갈지를 원치 않고 그래서 또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실패의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영성, 거기에서 바로 안식을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고 그리고 어디가 메인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고 또 성령님이 소멸되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또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어딘가 메인 것 같은 그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복, 안식, 이 자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면서도 쉬고 또 일하지 않으면서도 쉬고 뭐 쉬면서도 쉬고 하는 이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집일까요? 땅일까요?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도 순종하게 되고 그들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남겨준 유산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죄책감, 그리고 수치, 두려움, 질투, 전쟁,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기업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을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뭐 1등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떤 부분에 순종했으면 그 자녀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가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면 그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손대접하기를 좋아했으면 거기에 순종했으면 이 자녀들도 손대접하는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종할 때 자녀들의 삶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자녀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순종이 이제 잘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따라가는 건데 그러나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순종하라고 했지만 이 순종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법, 생명의 법으로 도움을 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마음이 가난하여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시간이 자신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겸손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에 죄악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존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 땅에 있으면 만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뜰 수 없지만 또 다른 법, 양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법 아래에 있으면 순종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법, 이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준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을 의존해서 나갈 때 우리는 순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 순종하라 그랬을 때 무조건 다100%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윤나목 도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치유신학원 교재 기름 부으심 말씀 보약 2000이네 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yunnamokfori@yahoo.com으로 북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 입금해 주시면 카리사라는 분이 여러분을 이 책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번 산상집회에서도 여러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상집회에서는 조금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책들, 여러분들이 구하시지 못하는 책들을 집회마다 한두 권씩 여러분에게 다시 프린트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윤나목 북자료실에 있는 도서 신청 게시판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yunnamokfori@yahoo.com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 카페였는데요. 아내를 위한 카페로 다시 열었습니다. The Wounded Ezel. Ezel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내들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갈등을 느끼고 이혼하고 싶고 상처를 받고 괴롭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행복한 아내들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모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매누아 산상집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29일, 30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다 일찍 오셔서 등록을 마쳐주셔야 되겠습니다. 31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역시 일찍 오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책을 후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은 추우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혹시 여러분이 또, 필요한 간식 같은 거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12개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평창 올림픽 때그 철로 만든, 철과 구슬로 만든 그 아름다운 그 입당 하시는 분들 그 드레스를 만들어줬던 금기숙 교수, 저의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자국장에 가서 그 아름다운 이 드레스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보겠고요.
다음 주일 우리 산상집회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